주경 야동.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어떤 거 하려고 그런 거냐면 지금 이제 가수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랬는데 가수 당량할 때는 우리가 뭐를 1몰이 어떤 개념이 다 알았으면 1당량은 어떤 개념이 아셔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한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요. 여러분 가수를 보면 몇 가다 따지는 가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4가지? 요거 될 겁니다. 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가수가 얼마냐라고 이제 따질 때 우리가 먼저 산일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수. H가 몇 개 있느냐? H 플러스 수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몇 가다. 몇 가 물질이다 따질 때. H 플러스 수. 두 번째는 염기일 경우. 산하고 염기. 염기일 경우는 우리가 OH 마이너스 수가 가수가 돼요. 즉, H 플러스, 아까 뭐, HCl.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HCl. H가 하나 있죠? 그럼 몇 가 물질이야, 얘는? 1가 물질이야. 예. 그 다음에 HF, 불화소, 불산 같은 경우는 몇 가 물질이야? 1가란 얘기야. 그 다음에 H2SO4, 얘는 몇 가 물질이야? H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2가라고. 알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NaOH는 OH도 하나 있지만 Na도 플러스 1가거든요? 그쵸? 얘도 1가. 그 다음에 아까 CaOH2 얘 같은 2가.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화합물이었을 때 일반적인 화합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양이온의 플러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양이온의 플러스가 같습니다. 양이온. 아까 얘네들 따진 거 얘네.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그 우리가 대상하는 물질이 산이냐 염기냐 이게 아니 산일 때는 얘가 H가 들어있는 게 산이거든요. OH가 들어있는 게 염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산이냐 염기냐 따져보고 아니면 이게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일반 화합물 같은 경우는 양이온의 플러스를 따지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MgOH2 아 이건 아니구나. OH가 들어가죠. 뭐 NaCl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Na하고 Cl하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가수분해 이런 말 들어봤나요? 가수분해 이게 무슨 말이야?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는 얘기야. 가수분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타려고 그래도 우리가 커피에다가 커피 좀 물 집어넣죠. 젖죠. 녹이죠. 이게 가수분해야. 물로서 녹이는 게 가수분해라고. 맞아요?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 다른 말로 어떤 걸 쓰는 거냐면 해리라는 말 씁니다. 해리 또는 전리 또는 이온화 이런 말 쓴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녹이는 거야. 녹이는 거. 예. 그러면 보세요. 얘도 녹였습니다. 얘도. 여러분이 딱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Na와 Cl하고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안 되나? 아직? 예? 그러면 얘를 녹이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화살표 양옆으로 합니다. 정반응, 역반응. 양옆으로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1대1로. 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가수분해, 해리, 전리, 이온화 이런 말을 쓴다고요. 용어가 됐어요? 만약 요것도 한번 볼까? CaOH2도 한번 볼게요. 요런 화합물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녹였어요? 쉽게 말하면 녹인 거고 우리가 전리다, 이온화다, 해리했다, 뭐 가수분해했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그 우리가 투명한 우리가 어떤 걸 맥주잔은 우리 투명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설탕을 이렇게 쭉 녹였습니다. 그렇죠? 휘 저었어요. 설탕 입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맞죠? 안 보이잖아.
그게 다 어떻게 된가? 녹은 거잖아요. 이온화된 거죠. 이온화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요게 CaOH2라는 게 있는데 얘를 녹였어. 녹이면 어떻게 우리가 물속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속에 우리가 이온 상태로 존재할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랑 조합된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인 요거 갖고 노는 거니까. 맞죠? 우리가 CA 그러면 C가 있고 A가 있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CA가 하나의 칼슘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CA 얘는 몇 가 물질이야? 2가 물질이죠? 얘 2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OH-가 나옵니다. OH-인데 이게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2가 있잖아. 이해돼요? 이게 완벽한 화합물이 된다는 거죠. 됐죠? 이해 안 되세요? 됐죠? 어?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쨌든 화합물 얘기하다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얘는요 CaOH2는 몇 가 물질이야? 몇 가다 따질 때는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일반 화합물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뭐야? CaOH2는 산이야 염기야 화합물이야? 염기성 물질. OH가 들어갔으면 염기라니까. OH가 있으면 어쨌든 이가 물질이라고. 얘는 이가 물질이에요. 됐어요? 산이냐 염기냐 일반 화합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다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산화제나 환원제일 경우도 우리가 가수 따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뒤에 우리가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산화제하고 환원제일 경우도 교환전자수가 가수가 되는 겁니다. 교환전자도 가수가 되는 거고 화합물의 산화수는 0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보세요. KMnO4 이거 볼까? KMnO4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K는 몇 가예요? 얘는 플러스 1가죠? 망간, 여러분들이 대부분 중금속류 물질은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플러스 2가입니다. 중금속류 물질은 대부분 플러스 2가. 예? 그래서 얘도 플러스 2가가 돼요. 산소는 몇 가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가라 했죠? 마이너스 2가인데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러면 4이 마이너스 8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8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죠? 얘는 몇 가 물질이라고 그래야 돼요? 5가 물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화제하고 환원제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KMnO4라고 KMnO4 가망화산 칼륨이라고 K2Cr2O7이라는 우리가 중크롬산 칼륨 요거가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KMnO4 몇 가? 5가. K2Cr2O7 몇 가? 6가. 이렇게. 알겠죠? 예?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하고 그다음에 당량 이큐발란트라고 나타내는 것의 차이는 어떤 거에 대한 차이야? 가수에 대한 차이지, 그러니까. 맞죠? 가수. 즉 1가의 물질은 몰하고 당량하고 같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돼요. 됐나요?